오늘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린 뒤 오전에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동안 따뜻하겠는데요. 이번 예보 기간에는 낮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20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과 전라북도, 제주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도 영동에서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그럼 서울 지역 자세한 주간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20일 오전에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